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세컨하우스로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고, 실거주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아방궁스러운, 예, 흔치 않은 입지를 가진 매물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뭐 약 한 50m만 올라오시면 되고, 진입로 대박이고요. 단독입니다. 단독 진입로 되어 있고, 집은 단층 주택이고, 현재 소유자분도 이제 에어비앤비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아, 옆에 뭐 집이 붙어 있지 않아서 좀 이렇게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굉장히 프라이빗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펜션들도 좀 많고, 요즘에 이제 단독 펜션 요런 이제 매물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6월 달부터 성수기가 시작인데 방이 없습니다. 방이, 예, 저도 운영을 해봐서 아는데 6, 7, 8월이 완전 성수기예요. 겨울에 반짝 좀 잠깐 한두 달 저기 하고 운영하시기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대박입니다. 대박.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 세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운영하셔도 또 내가 쓰고 싶을 땐 쓰고 또 수익도 내고 일석이조죠.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외관하고 내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면에 보이시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된 요 도로가 이제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바로 내려가시면 바로 2차선 도로 있고요. 인근에 버스 정류장,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석축 경계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요 도로도 다 내 땅입니다. 내 땅. 내 땅이에요. 예, 내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땅이 상당히 넓어요. 근데 이제 도로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마당이 넓게 안 보이는 거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이제 지하수 관정도 있고, 이렇게 석축되어 있어가지고, 연산홍도 이렇게 다 예쁘게 정원처럼, 이렇게 잘 꾸며져 있고요. 소나무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야, 빨간 단풍나무 예쁘죠? 올라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대, 네 대 정도는 뭐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많이 차가 네 대까지 오실 것 같진 않아요. 뭐 한두 대 정도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주차하기 편하게 다 파쇄석으로 포장이 돼 있고, 주차장 밑에 정화조 매립 돼 있습니다. 이쪽에도 경계 따라서 다 석축 돼 있고요. 그냥 자연 친화적이고 잘 돼 있죠. 이쪽에 이제 바비큐장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야외 수도가, 여기 이제 별도 창고 같아요. 네, 한번 뭐 들어가 보면 자, 여기도 뭐 방입니다. 그죠? 방. 게임실이네, 게임실.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게끔 오락기도 있고요. 뭐 합판으로 다 마감이 돼 있어서 여기서 주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여름철에. 그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로 술 드시고 여기서 딱 주무시고, 아이들도 여기서 새벽까지 놀고, 게임 다트도 있고 뭐 이렇게 언덕집, 예, 해 가지고. 네, 굉장히 잘 돼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요런 별채, 예, 놀이방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창고 하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파이어피트, 요거 드러내면 이제 파이어피트 불멍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주택은 요렇게 벽돌로 마감되는 주택이네요. 수치 대비, 대지 면적 대비 이제 좀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도로로 진입로로 상당히 좀 빠지기 때문에 단독 진입로라서, 이렇게 보시면 뭐 기름 보일러, 보일러실 별도로 있고, 주택 뒤쪽으로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외관은 뭐 막 좋다, 신식이다, 막 신축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연식은 좀 됐죠. 연식이 이제 8년, 8년 차 돼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실거주 하시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도 다 시설돼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 뭐 단층 주택의 벽돌 마감,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외부는 뭐 요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나무가 뭐 이게 좀 있고요. 수도가 있는 쪽에, 예, 텃밭을 와서 조성하시면 되고, 예, 입지가 그냥 아방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관문 앞에는 뭐 데크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부망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시면 전실, 우측에 신발장, 정면에 슬라이딩 도어 중문, 상당히 사이즈가 넓고요. 자, 들어가시면 우측부터 보겠습니다. 우측에 방이, 넓은 방이 이렇게 침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 침대 두 개 붙여 놓은 것 같아요. 네 명이서 충분히 잘 수 있게끔 굉장히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은 좀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쁘게 소품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욕실도
뭐 깔끔하죠? 예. 이렇게 전체 한번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쁘게 이렇게 욕실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제 주로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 이렇게 거실이죠. 아, 상당히 넓습니다. 예, 침구 거실 침구 상당히 넓고 이쪽에도 주방도 식탁해서 그냥 예쁘게 연출 잘 해놓으셨고요. 보시면 여기 천장에 예, 이렇게 소화기까지 다 되어 있어요. 예, 정식 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뭐 에어컨도 다 있고. 청소기도 뭐 이렇게 다 돼 있고. 네. 주무실 때는 보통 뭐 방, 이제 손님분들은 방에서 주무실 거고 또 아까 그 별채 놀이공간에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서 크게 손볼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하자도 전혀 눈에 제 눈에 보이지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 주방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네, 뭐 세컨하우스 예, 매물로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런 입지 찾기가 진짜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2차선 도로 바로 50m 단독 진입로 그렇게 뭐 누군가한테 뭐 피해 주지 않는 굉장히 아방공 스타일의 단독 입지. 아, 요런 매물 예, 괜찮죠? 물론 요 금액대에 주택의 컨디션이 더 좋은 집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요런 입지를 가진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제 여름이 오는데 여기서 뭐 아주 그냥 예, 파티하셔도 예, 될 것 같고 또 내가 뭐 사용 안 하시면 에어비앤비에서 수익도 거둬들이시고 너무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예, 그런 입지를 가진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만 손보면 훨씬 더 예쁜 네, 그런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또 잘 되셨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많이 자영업자분들 힘든데 저희도 좀 힘듭니다. 네, 많이 힘든데 그래도 뭐 힘내시고 잘 버티시고 또 좋은 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